범죄 의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혼자 사는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추가 살해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진술하고 있나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대중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성범죄 여부는 확인 성범죄는 확인 안 됐습니다.